양모운동으로 한껏 달아올랐던 청과 리홍장의 자신감이 무너지는 순간이기도 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리홍장과 이토가 천진에서 만났다. 지난해 조선에서 청군이 우리 일본군을 살해했어. 책임자인 원세계를 처벌하고 손해를 배상하시오. 귀축의 요구는 지나친 미련이 있어. 그러나 대화로 외교적으로 해결을 합시다. 이토는 엉뚱하게도 갑신정변의 책임을 청에게 물었다. 기고만장한 이토 앞에서 리홍장은 외교적 해결만을 강조했다. 리홍장은 절대로 싸우려 하지 않았다. 왜 그랬던 것일까? 那个时候，李鸿章的这个对外政策呢，他一直是主张，就是说，对外要比较和融，就是说，要通过外交的手段，不是通过这个强硬的手段来解决。比如说，他说中国可以出兵，那么如果日本也要出兵呢，就双方可以来商议，这样的话呢。 后来日本呢就取得了这个在朝鲜出兵的这样的一个权利，等于说你中国出兵，我日本也可以出兵，这样的话实际上呢，李鸿章在这个让步里边呢，这个埋下了一个祸根。 천진조약이 체결되었다. 일본은 언제든지 조선의 군대를 출병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청은 여전히 원세기를 통해 조선의 내정을 간섭했다. 조선에 대한 조약 체결. 그 자리에 조선은 없었다. 해원군이 운현궁으로 돌아왔다. 청이 4년간이나 붙잡아두었던 해원군을 항복시킨 것이다. 고종을 견제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고종은 개방 정책을 펼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이권이 열강으로 넘어갔다. 1876년부터 1892년까지 광산 채굴권, 철도 부설권, 산림 체벌권 등이 일본과 서구 열강의 손으로 넘어갔다. 청이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외세 수탈로 피폐해진 민심의 이반도 뒤따랐다. 1894년 대규모 농민 봉기가 파생했다. 동학 농민군이었다. 고구에서 봉기한 동학군은 순식간에 성남지방을 장악하면서 그 세력을 떨쳤다. 광군을 물리치고 전주성까지 차지한 동학군. 동학 농민군 뒤에는 민심이 있었던 것이다. 동학 농민군의 봉기는 대원군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다. 동학교도들은 대원군을 상대적으로 더 신뢰했다. 기세를 올리던 동학세력은 대원군을 정치적 동반자로 선택했다. 그리고 대원군이 했던 그 개혁의 모습이 적어도 그때 참 시원하게 했었는데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신화들이 이제 다시금 그 필요할 때마다 다시금 어려운 상황 때마다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조선의 국정이 이제 점점 더 어떤 의미에서는 조선이라는 그 배가 이제 가라앉기 시작하는 그런 속에서 그
이 땅의 민중들이 생각했던 아 뭔가 새로운 뭐가 필요한데 대원군 같은 어떤 강한 카리스마를 가진 존재가 와서 뭘 해줬으면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반면 고종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 더구나 아버지 대원군이 동학군과 연계되어 있다는 보고도 받고 있었다. 고종은 정식으로 청군 출병을 요청했다. 고종의 요청으로 청해 정여찬 함대가 인천에 상륙했다. 청군이 출병하자 일본도 사천의 병력을 출동시켰다. 천진 조약에 따른 조치였다. 일본은 조선 정부의 퇴각 요청을 묵살했다. 일본은 전쟁을 예상하고 있었다. 1885년 천진 조약 이후 일본은 청을 가상 적국으로 삼아 언제든지 조선에서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해 왔던 것이다. 그런 일본에게 조선 출병은 좋은 기회였다. 일본이 야욕을 드러냈다. 1894년 6월 21일 일단의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했다. 그리고는 고종과 명성황후를 연금시켜버렸다. 일본은 조선 정부를 압박했다. 고종은 일본의 강요로 청나라와의 통상무역 장정을 폐기한다고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일본은 조선과 청나라의 국교까지 단절시켜버린 것이다. 그가 돌아왔다. 조선 정계를 장악한 일본은 대원군을 집정으로 친일 정권을 내세웠다.